안녕하세요. 이디플레이신입니다. 며칠 전에 그래픽카드 게시판을 보다가 궁금한 걸 발견했어요. 그래픽카드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인데 유튜브에 8K 동영상이 끊긴대요. 사양도 AMD 3700에 메인보드도 X570, 그래픽카드도 RX580인데요. 웬만한 그래픽카드면 8K 동영상 요즘 다 돌아가지 않나? 크롬에서 8K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080Ti 그래픽카드만 열심히 일을 하지 CPU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해봤자 10%도 안 넘거든요. RX580이면 그렇게 오래된 그래픽카드도 아닌데 이 녀석이 동영상 가속을 제대로 지원을 못하나? 이거 궁금하네. 저한테는 마침 개조한 보드에 꽂혀있는 1060 AMD 시스템에 있던 RX580 광부 에디션. 일단 너희 두 녀석 이쪽으로 모여봐. RX580 광부 에디션 GTX 1060 인텔 8세대 내장 그래픽. 웬만한 사이트 벤치를 보면 대부분 다 게이밍 능력들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녀석들로 동영상을 돌렸을 때 과연 동영상 가속은 잘 되는지, 그리고 전기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거는 잘 나와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요금 측정기를 간단하게 사용해서 유튜브 동영상 가속 능력을 알아보고, 가속이 될 때와 안 될 때는 과연 전력 소비가 얼마나 차이가 날지 한번 알아보죠. 그렇다면 이 녀석들을 테스트할 수 있게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CPU는 8700K가 끼워있고 메인보드는 Z170 디럭스 보드를 개조한 거고요. 8기가 램 2개, 인텔 M.2 SSD, 내부가 1200P2 DP포트 디스플레이 출력, 그리고 KT1기가 인터넷이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화면 쪽을 보면, 오른쪽 밑을 보면 전기요금 측정기를 이쪽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카메라로 정면만 봐도 오른쪽 아래쪽에서 전력 소비를 하는 애 볼 수 있게 해놨어요. 바이오스는 초기화했고요.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기본 상태예요.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본 김에 제가 궁금했던 걸 하나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8700K 기본 상태에서 전원 옵션을 고성능으로 넣었거든요. 이거를 균형 조정으로 바꿔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이들 기본 상태, 유튜브에서 동영상 하나만 돌렸을 때, CPU를 모두 사용할 때, 이 세 가지 조건에서는 과연 요 두 가지가 전력 소비가 얼마가 차이가 날지 그거를 테스트해 볼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예요. 여기서 균형 조정으로 바꿔버리면 오, 생각보다 훅 떨어지네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라서 그런가? 고성능은 대략 70 정도를 먹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균형 조정으로 돌려버리면 오, 유튜브 동영상 시청 시 고성능과 대략 15W 이상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CPU를 모두 사용했을 때도 차이가 나나? 멀티코어를 풀로 사용할 때는 전력 소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싱글코어를 풀로 사용하면 차이가 날까요? 싱글코어 테스트도 보시죠. 싱글코어를 풀로 사용할 때도 전력 소비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전원 옵션은 CPU 사용률이 낮은 작업에서만 전력 소비 감소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 다음은 그래픽카드 테스트를 할 건데요. 클럭이 변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성능으로 두고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인텔 내장 그래픽이에요. 2019년 9월 17일자 윈도우 최신 버전 업데이트까지 다 했고요. 인텔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 최신 버전이고요. 유튜브 테스트 동영상은 페루 8K HDR 60프레임 요걸로 할 거예요. 1080 당연하지만 가속이 잘 돼요. 1440도 가속이 잘 돼요. 물론 4K도 가속이 잘 되고요. 8K 영상도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종합해보면 CPU 사용률 10% 내외로 모두 잘 가속이 돼요. 내장 그래픽이라서 그런지 8K 동영상도 80W 선에서 잘 돌아가는 게 인상적이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RX580으로 갈아 끼고 왔고요. DDU로 드라이버 싹 다 날리고 드라이버 최신 버전 깔아놨고요. 저는 궁금했어요. 과연 이 녀석이 진짜 가속을 못할까 한번 확인해보죠. 1080, 110W가 넘지만 잘 됩니다. 1440, CPU 사용률이 올라가지만 아무튼 잘 됩니다. 4K는 사용률이 좀 높은데 그렇다면 8K는? 야, 너 하는 일이 뭐야? 그래픽카드 달려있잖아. 가속을 해야지. CPU 혼자 일을 다 한다야. 아, 그리고 8K도 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끊겨요, 지금. 이게 지금 뚝뚝 끊기면서 재생이 되거든요. 아, 이게 뭐야. RX580을 종합해보면 해상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CPU 사용률도 같이 올라가요. 8K 동영상은 끊겨서 볼 수가 없을 정도네요. 8K 영상이 90W로 돌아갔던 인텔 내장 그래픽과 비교하면 170W. 엄청난 소비 전력이에요. 그렇다면 지포스로 한번 바꿔볼까요? 1060 6기가짜리 드라이버 최신 버전 깔아놨어요. 그렇다면 RX580에서 되지 않았던 유튜브 동영상 가속, 과연 지포스는 가능할지 한번 보죠. 1080은 당연하겠지만 가속이 잘 되고요. 1440 또한 CPU 사용률 10% 넘지 않고 잘 돼요. 4K 영상 또한 CPU 사용률이 10%를 넘지 않아요. 8K 영상 또한 그래픽카드만 일을 하고 CPU 사용률은 10%를 넘지 않아요.
종합해보면 GTX 1060은 CPU 사용률 10% 내외로 모두 잘 돼요. 8K 영상이 100W 정도로 돌아가는 게 170W를 먹었던 RX580과 많이 비교가 되네요.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유튜브 동영상 가속이 되지 않는 RX580은 해상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력 소비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픽카드가 해야 할 일을 CPU가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까지 인텔 8세대 내장 그래픽, RX580, GTX 1060 세 가지 그래픽에서 유튜브 동영상 가속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유독 RX580이 유튜브 동영상 플레이를 하면 가속도 되지 않고 전기를 많이 먹는 이유가 구글에서 밀고 있는 VP9라는 동영상 코덱을 지원 못해서인데요. 예전에 나왔던 RX480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는 분명 VP9 코덱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RX590까지 VP9 코덱은 정상적인 지원이 되지 않고 있죠. 결국은 RX5700이 와서야 드디어 VP9 코덱을 지원하게 됐어요. 근데 기존 500 시리즈까지 잘 되던 플루이드 모션은 5700 시리즈에선 또 빠졌네요. 왜 이렇게 났지? 뭐 그건 파워 DVD와 어른들의 사정이래요. 아무튼 소비자 입장에서 내장 그래픽에서도 잘 돌아가는 게 외장 그래픽에서도 안 돌아가는 건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신이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시청하는데 그래픽카드를 고른다면? 저라면 RX 5700 전에 나온 그래픽카드는 사지 않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